무난히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이 녀석. 어미인가 봐요. 어미도 아직 안 달라요. 새끼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어미를 위해서라도 빠른 추가 조치 급선무. 어저께 물을 한 1리터 먹었어요. 지금? 네. 이 그냥 가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오늘. 오늘 만약 치료 안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급하니까 전화를 하죠, 제가.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위태로웠을 한 생명. 다행히 체온 조절과 투약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요. 누워있던 녀석이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의사의 실력이 빛을 발했네요, 그래. 예. 아이고, 쉬지도 못하시고 급하게 불러내면 어떡해. 평창의 진정한 5분 대기 중 카우보이. 이게 주말에도 없으세요? 예, 급한 땐 뭐 나와서 봐드려야지. 다시 어디론가로 제작진을 이끄는 우리의 카우보이. 말은 안 타고 다니시네요. 어디예요? 제소 키우는 우사입니다. 아, 치료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소도 키우세요? 예, 소도 키우고 있으니. 문을 여는 순간 수의사에게 특별 관리 받는 소들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하하, 유유자적 무념무상 평화롭고 여유롭기 짝이 없는 이들이 바로 카우보이의 소들입니다. 온몸 마사지를. 뭐 이제 보니 개가 아니라 소팔자가 상팔자네. 좋은가 봐요. 하지만 소들이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까진 아주 시워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농가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시고 또 소를 못 키우실 지경에 이르신 분들이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두 집소를 맡은 게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늘어난 것이 무려 55마리. 그의 소사랑이 수의사를 하기에도 유연합니다. 놀라는 것 같아요. 돼지치고 뭐 이러면서 소하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였던 소를 잃어야 했던 원철 씨. 그는 그때부터 수의사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한시도 꿈을 바꾸지 않은 그는 정말 수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소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데요. 그때 들리는 반가운 소리의 주인공은 그의 손사람을 지키해주는 지원군단의 방문. 아저씨 송아지 드리네요. 이렇게 자주 오세요. 옵니다. 놀러. 놀러 왔어요? 네. 아빠 보러 왔어? 소 보러 왔어요? 아빠랑 소 보러 왔어요. 아빠만큼이나 소를 좋아하는 아이들. 한마디로 소로 통하는 일명 소통 가족 되시겠습니다. 소먹이 챙기는 것도 척척 소사랑이 넘쳐나네요. 왜 좋아 소가? 주둥이기라서. 그러니까 주둥이기라서 좋아? 눈이 최고 이쁘잖아. 눈이 크고 쌍꺼풀이고 눈썹도 길고. 전 뿌리 좋아요. 뿌리? 네. 얘가 맞대요. 아니 신통방통하게 끄덕끄덕. 맞아요. 그때 축사를 돌아보던 원철 씨의 눈에 뭔가가 감지됐나 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가벼운 손목 스냅으로 밧줄 날려주시고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사! 와, 어, 잡았다! 잡았다! 자랑스럽죠? 이번에도 역시 한 큐에 끝난 밧줄 신공. 이 왜 거품으로 감기가 와서 이렇게 주사 한번 놓을 때마다 밧줄부터 던져야 하니 아이고 아이고 바람이시겠다. 이렇게 잡기 힘드니까 또 며칠 놔두면 또 금방 악화가 돼가지고 치료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고. 아픈 소가 있으면 수의사랑 가가지고 소 잡는 것도 일이 되죠. 아빠 소 잡아보니 어때요? 멋있어요. 밧줄 돌리는 모습이 카우보이 같아서요. 아빠의 밧줄 신공에 관심이 많은 아들 이규리의 조용히 기술을 전수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빠 잡혔다. 밧줄 돌리면서 소를 치료해주는 그런 멋진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가득 받는 열정의 카우보이.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양측 농가들이